나는 여기 지금 바로 처서형 왕사성 기사불산 인도가 5인도가 있는데 중인도가 있고 남인도, 북인도, 서인도, 서인도가 이렇게 5인도가 있는데 이 왕사성은 중인도에 있습니다. 부타가야가 바로 중인도입니다. 그가 부타가야는 보내서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 부타가야 그때 왕이 마갈 병사왕이라고 빈비사라왕이라고 그 왕이고 그 왕이 있던 도읍이 서울이 어디냐면 왕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왕사성 끝에 동쪽으로 있는 기사굴산 영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기사굴산을 번역하면 영추산이라. 영추산이란 말은 중국어 사문으로 번역한 게고 기사굴산이란 말은 인도암만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음사해 놓은 게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굴산 왜 영추산이냐면 이 산이 생기기를 소리기처럼 생겼어. 아주 그 큰 매 있잖아요. 그래 생겼다 해가지고 영추산이. 거기에 계실 때 1만 2천 그 대중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그 아라한, 누구 아나한 존자, 뭐 누구누구 쭉. 그거는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 조금 모인 이름이 이거 한량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모인 가운데, 부처님께서 정문에서 미간백호라고 부처님 미간백호 있잖아요. 그걸 미간백호라 한, 30 이상에 하는데, 눈썹 사이, 양눈 사이에 백호광명이라고. 거기에서 그만 광명을 쫙 바라는데 그 광명이 동쪽으로 18,000도를 지내갔다. 부처님의 광명이. 그러니 뭐 굉장히 비쳤지 이제. 그게 모두가 그만 이거 상사가 가지고 이상하고 하도 그만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때 보현보살이 그걸 물어서 어째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든지 뭐 하여나 뭘 놔둘 때는 법문할 때는 이 막 진동을 하고 막 뭐가 상사가 나타나 하늘에 음악이 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 그 미간백호로 광명을 놓으니까 보현보살이 보니까 아마 부처님이 뭐 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 몰라가지고 문서보살에게 물어봤어. 문서보살에게 부처님이 제 광명 놓으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쭉 개송을 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지금 6페이지부터 개송이 나오는 겁니다. 답하는 내용이요. 예, 그거 뭐 다 읽어볼 수가 없고, 이거 뭐 이건 어지간하면 다 아시는 거니까, 책이 이제 나중에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법화경이 어떤 내용이고, 언제 설하시고 또 교판에 어디에 속하는 것이고 법화경 속에는 묘법인데 일성묘법이다. 그러니까 소성도 아니요, 중성도 아니요, 대성도 아니요. 우리는 대성하면 경제하잖아요. 대성 위에 있는 게 최상성이야. 그래서 보통 무슨 저 뭐 반야부 500 반야부라든지 무슨 뭐 방등경이라든지 능기 이런 전부 대성에 속하고 대성을 지나가서 더 심오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화엄경하고 열반경하고 법화경하고 이런 경전이 최상승 경전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아주 가장 그 심신미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서문에는 그냥 뭐 이제 부처님이 설하게 된 동기 처음에 모인 거 올해 우리가 법문하기 때문에 모이고 뭐 이게 하잖아요. 무슨 뭐 잠불가도 하고 뭐 소개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일 모이면 경과 보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경과 보고 택이다. 그때 법화경 설할 때 처음 모인 관경을 지금 설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부처님 보다가 2600년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회상을 한번 본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우리 생각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집이 멀리 있는 분이라도 자기 집에 지금 왔다 갔다 얼마든지 가도 조금도 걸림이 없어. 자기 밭을 갔다 오고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막 지금 만들고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게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 오는 게 없어. 이 없는 것이 불생불멸이고 불고불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 몸뚱이가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죽어 어디 간다. 우리는 어디 간다. 가긴 어디로 가요. 무슨. 우리의 마음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다. 어떠냐? 참 그게 여기 말하면 묘법이라는 게 일성묘법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일성이요 묘법이요 광명이요 바로 연꽃에다 비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설해 놓은 게 바로 법화경 전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화경은 일곱 권이다. 제목은 묘법 연화경이다. 또 중국에 우리가 보는 이것은 구마라집 3장이 인도에서 와가지고 번역을 했다. 진나라 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건 이 책은 운허 스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지금 법화경 번역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신 운허 스님이라고 역경 원장하신 그 큰 스님이 그 스님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은 운허 스님이 번역한 책에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이제 아무래도 오늘 서품하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있잖아요 신해품이라고도 신심 얘기가 나온다 그게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비유품이 나와 비유로 나온다면 그냥 다 모르니까 비유해가 일러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한세가 좀 들어가지고는 다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큰 공덕이 되고 또 읽어봐야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읽고 서야지 반야심경을 잘 몰라도 자꾸 쓰면 뜻이 통해지기도 하고 또 글씨가 늘어 사경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경을 그냥 경만 모시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보다는 내가 읽어야 돼. 읽으려니까 한문 모르면 몽이 번역한 거 읽어야지 그러겠냐? 이걸 보면 읽어봐도 또 그거 잘 모를 게 있어. 그걸 쓰면은 내가 소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다. 사경하는 것은 정신 집중이고 요즘은 뭐 인쇄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써서 포교를 해. 전파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좀 발단된 것이 목판이 나왔습니다. 목판 나와가지고 찍어낸단 말이야. 목 발라가지고 종이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경도 없지. 그냥 말로만 했죠,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의 문화 발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문자도 본래 옛날에 글자가 있나요? 그 결성 문자라고 끈을 가지고 매가지고 표시하는 겁니다. 끈 가지고. 묘주, 콩을 설명하자면 콩 모양을 이게 사형 문자라고 말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돈한테. 사돈이 좀 잘 사니까 자기는 가을에 매주 쓸 콩이 없어. 글씨를 몰라. 내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콩을 들이 길었단 말인자. 동글동글 다 길었단 말인자. 이 바다 모이 또 자기도 알아먹어 이제. 소다에 사돈길을 다 뭐 글머리니까. 화가 난단 말이야. 지금 뭐. 그래서 자기한테 그래. 욕을 또 욕을 뭘 그런 걸 길어가지고 보냈다 이제.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주지 뭐 욕을 한다고 말이야. 이게 옛날 상향문자란 말인자. 그것이 글이 돼가지고 또 이 상형문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올바르게 글자가 되고 옛날에 매산자가 또 산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다롤자가 이렇게 해라 달 빼딱하면 만달처럼 말이야. 내천자가 이렇게 또랑 흘러가는 물처럼 해놓은 게 내천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화라는 게 자꾸 이제 발달해가는데 발달해갈수록 또 편리하다 하지만 더 마음이 괴롭고 나쁜 점도 많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기 힘드는 것을 해야 공덕이 된다. 보시하는 것도 하기 싫고 일하는 것도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이익이 되지 하기 쉬운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이 법화경 내용이 오늘 내가 맡은 이거는 서품이기 때문에 서품은 다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법화경 시작하는 그 입문 그 이제 과정으로 세놨기 때문에 그런 점만 아시고, 우리도 편리하게만 살아가지 말고, 어려운 것도 감수할 생각으로 살아가자. 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법화경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이 법화경 이 기도가 법화경 본문만 듣는 게 아니라 법화경을 듣고 내가 이걸 읽고 또 필요하면 사경을 하고 하는 것이 공덕이 활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28번이면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뭐 며칠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뭐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뭐 얼마 안 걸릴 게고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모두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합니다.